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이제 여자부에 이어서 남자부 경기 계속해서 남은영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웰컴룸과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웰컴룸의 경기인데요. 자, 웰컴룸과 인천도시공사 양팀 모두 선수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웰컴룸 인천도시공사는 지금 감독님부터 강일구 감독님으로 네. 지금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또 웰컴런 코르사 같은 경우는 이창호 선수가 충남 체육회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네. 옮겼어요.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번에 이현식 선수 그리고 정진호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정수영 선수하고 잘 짝을 이뤄서 플레이를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의 선발로 누가 나올지 아직은 예상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산이 리그 1위를 차지했고요. 웰컴론이 2위, 3위 충남체육회, 4위 인천도시공사, 5위 상무피닉스이긴 하지만 남자분은 정말 이 팀 간의 수준 차가 별로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웰컴론 코르사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교체를 해도 네. 아주 튼튼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웰컴론에서는 이 대학생들 양 대학의 에이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한체대에서는 이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또 경희대 에이스 정진호 선수가 또 웰컴론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두 선수가 이 팀에 얼마나 많이 녹아 들어가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 되겠고 백원철 선수가 오늘 또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잠시 들었는데요. 백원철 선수는 아직 100%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1라운드는 불참할 것 같고요. 네. 아마 4월부터 같이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웰컴론에서는 이 백원철 선수가 있고 없고 지난 시즌에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큰 차이 나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아쉬울 것 같고 웰컴론이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한 돌풍을 몰고 오다가 뒷심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늘 보면은 웰컴은 초반에 잘 하다가 꼭 덜미를 잡히고 말거든요. 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이 시즌이 좀 짧은 만큼 장인익 감독이 초반에 확 치고 나가겠다 이런 네. 각오를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는 강일구 감독님의 또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서 여자부 경기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이 강일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이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독으로서의 데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인천도시공사도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를 제외하고 김신학 선수 또한 엄효연 선수, 네. 김동명 선수, 백성환 선수가 돌아왔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번에 라이트백 하민호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인천도시공사를 다시 또 한번 무시 못하는 팀으로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년 상무 득점왕이죠. 그렇습니다. 엄영원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겠고 또 아쉬운 부분이 박찬용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용 선수가 지금 부산으로 네. 갔죠. 자, 박찬용 선수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 인천도시공사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심재복 선수 주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에 인천도시공사 4위를 차지했고 웰컴룸이 리그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은 리그에서 5번 만났는데 인천도시공사가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늘 보면은 패는 했지만은 골 득실이 별로 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팽팽한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칠 웰컴론의 선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평규, 정수영, 박준규, 김장문, 이두규, 이현식, 이태영, 조시우, 안종민, 남성욱, 정진호, 용준호, 용민호, 김영욱, 정진호, 백원철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준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네. 지금 스태프로 코치로 지금 승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좋은 지도자로 변할 수 있을 아마 그런 선수일 것 같아요. 이제 코치님이죠. 네. 코치님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천도시공사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김환성, 김민구, 유동구, 엄효원, 안준기, 김재진, 김동명, 김신학, 정한, 고주섭, 서승현, 김성진, 하민호, 심재복, 백성환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선수로 맹활약을 하다가 지휘봉을 잡은 강일구 감독. 강일구 감독은 아마 같이 지난 시즌 때 같이 뛰었지만은 아마 실전을 겸비한 감독으로 또 친구 같은 지도자로 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에 녹아들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자, 역시 엄혜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상무에서 제대를 하고 엄혜원 선수 아마 더 활기차게 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네. 집에 돌아와서 얼마만큼 할지 아마 기대가 갑니다. 자, 상무에서 엄영원 선수와 김동명 선수가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에 함께 와서 그런 플레이는 또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그래도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서로들 믿고 의지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신학 선수까지 함께 인천도시공사로 왔고요. 자, 정수영 선수 역시 웰컴문에서 지난 시즌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영 선수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요. 네. 늘 항상 혼자서 플레이를 하고 골을 놓고 했던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네. 이번에 대학을 한국체대 졸업한 이현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아마 두 선수가 아마 콤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선수층이 두터운 웰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엄영원 선수의 모습 그리고 박준규 선수의 모습 웰컴론의 공격으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왼쪽 윙에는 박편규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이현식 선수를 좀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네. 또한 반대로는 하민호 선수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는 남성욱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욱 선수도 지난 시즌 웰컴론이 후반에 조금은 뒤처질 때 고군분투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비 때마다 항상 잘 넘겨줬던 남성욱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에도 아마 좋은 활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수 보강을 많이 한 만큼 웰컴론이 이번 두산의 이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왼손으로 길게 던졌는데요. 첫 번째 슈팅 골대를 맞췄습니다. 정수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두면 언제 어디서나 슈팅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시 디펜스는 수비는 적절한 간격을 두지 않고 항상 붙어주는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시즌에 이 박찬용 선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신장이 작았는데 그렇죠. 김동명과 뭐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평균 신장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뒤쪽 연결 패스미스. 콤비가 잘 맞지 않았네요. 이제 선수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한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양팀 간이 또한 탐색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이현식. 지금 피벗 수비를 하는 선수. 일단 파울로 끊었습니다. 가운데 박준규가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남성욱. 다시 남성욱, 박준규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 들어가는데요. 정수영 왼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 스피드 넘치고 아주 좋은 슛이었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컬러풀한 헤어스타일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이번 시즌은 검은색으로 또 염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복. 역시 가운데서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주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심재복 선수 신장은 작지만 언제 어디서 또 미스가 나오네요. 네, 백성원 선수의 미스. 정수영, 박준규를 맞습니다. 골대를 맞고요. 리바운드. 정환의 리바운드. 미들 성공. 넘어졌는데요. 파울. 이현식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과감한 파울로 파울을 해줬는데요.
지금 약간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마 국제 경기가 얼마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 때문에 또 많은 선수들이 또 부상도 당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앞선 여자부 경기에 비해서는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환 파울로 잘 끊어줬고요. 다시 한번 엄명원 가운데 피벗 김동명 이창우 선바. 김동명 선수도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제대 이후 계속 길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웰컴론은 이창우 골키퍼를 영입을 하면서 골문까지 또 든든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대표팀으로서 손색이 없는 팀입니다. 네.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로고가 떨어졌는데요. 네, 앞서 여자부 경기에서는 다른 또 로고가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빨간색 로고가 다시 떨어지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남성욱, 박준규, 정수영, 정한 선수 잘하고 있어요. 디펜스 가운데 남성욱 줄 곧 찼습니다. 정수영 던지지 못했고요. 박준규 지금 7m 들어. 박진규 선수 골 잡았을 때 심재복 선수가 6m 라인 안에서 잡았거든요. 자, 여기서 심재복 선수가 안쪽에서 나오면서 막았습니다. 김장문이 준비하는데요. 들어갑니다. 신중이 잘 득점으로 연결시켰네요. 네, 스코어 2-0으로 웰컴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진아 골키퍼 머리 위로 엄효원 가운데 심재복. 아마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게 점점 흘러가면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데요. 왼손 강하게 들어갑니다. 하민호. 하민호 선수 첫 득점이 됐는데요. 네, 92년생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네. 타점이 상당히 높고요. 점프력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팀으로 발탁이 됐죠? 네. 역시 남자분은 좀 지공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공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빨라지죠? 심재복 선수 정말 과감한 디펜스로 늘 항상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오른손 슈팅 들어갑니다. 이현식. 이현식 선수 하민호 선수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한 골씩 한 골씩 주고 받는데요. 아, 양 팀의 새내기들 한 골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심재복, 백성환, 하민호 그리고 엄효원. 앞서 저희가 SK에서 주축 선수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SK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했는데 남자부에서는 상무의 주축이 또 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병으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전반에는 아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여원, 김동명, 또 골대는 김신학이 지키고 있었는데 세 선수가 모두 제대를 하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오게 됐습니다. 웰컴론 3-1로 앞서 있으면서 공격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 크게 돌아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맞고 들어가요. 남성욱 여기서 드리블 치면서 박준규가 스크린 서줬고요. 박준규 선수가 큰 도움을 줬네요. 네. 이
인천이 경기 초반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탄탄한 디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웰컴론이 잘 한 골 한 골. 골대 강하게 강타. 그리고 왼쪽 멀리 나갔습니다. 강일구 감독 조금 초조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 골밖에 뽑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벌써부터 이 작전 타임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데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임이. 파울. 전반전 8분 30초 흘렀습니다. 정수영, 남성욱, 이현식. 크게 돌아갑니다. 남성욱 줄곧 찾으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빠르게 김신학 선방. 하지만 엄영원 선수 안쪽으로 밀어줬죠. 정수영 뒤쪽에 남성욱. 자, 가운데 박준규 한 손으로 잡아내면서 김동명과의 몸싸움. 지금 박준규 선수 잡는 과정에 김동규 선수 경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육중한 두 선수의 몸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또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수영, 남성욱. 뒷공간에 많이 비어 있는데요. 정수영 치고 들어갑니다. 1대1. 정수영 역시 1대1 헤이팅도 탁월하고 히팅 역시 좋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자, 인천도시공사가 역시 먼저 타임아웃을 부르는데요. 스쿼가 5대1 전반전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두터운 벽을 지금 인천 도시공사는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개개인으로 보면은 인천 도시공사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개인 돌파로 인해서 슛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5대1로 웰컴런이 많이 앞서 있지만 자, 인천 도시공사 조금 더 이 새로운 선수들이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일구 감독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초조해 보이는데요. 긴장도 많이 된 것 같죠? 네,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한 발 더 움직이고 도움을 준다면 더 네. 좋은 팀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팀보다도 팀플레이가 좋았던 팀이 원래 인천도시공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도 적었지만 그만큼의 또 똘똘 뭉쳐있던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이번 시즌에도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인천도시공사. 조금은 또 어려운 숙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 첫 경기 강한 팀을 만나다 보니까는 조금 위축되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인천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심재복, 하민호.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엄효원, 김동명. 주고 들어가면서 공간 만들었고요. 왼손 블러킹 성공. 정수영 선수의 손을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민호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저렇게 차분히 세트 플레이를 이루어지면은 좋은 아마 골 득실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았고요. 엄효원 수비하면 제쳐냈지만 오펜스 파울. 미리 자리를 가서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엄효원 선수가 와서 오펜스 파울로 됐네요. 역시 전반전 초반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각 팀이 상대성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뒷공간 들어갑니다. 으로 주는 슛 역시. 자, 이현식 선수 오늘 데뷔전인데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데뷔전 치고는 정말 과감하게 초년생 치는 것보다 더 월등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카 6대1 페인팅 좋고요. 백아 피벗. 미리 빠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맞지 서포. 않았고요. 박편균 알았습니다. 박편균 선수 조금의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의 경기. 박편규 선수가 발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점프웍도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슛은 100%입니다. 반대 하민호 엄효원이 센터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 김민구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김민구 직접 돌파 파울. 김민구, 정한, 심재복 이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 또 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팀플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효원 날았는데요. 이창우 선바. 너무 정직하게 슛을 때렸는데 이창우 선수 잘 막았네요. 잘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의 강일구 감독. 웰컴 론. 인천 도시공사는 조금 더 화이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부 경기에서 6점 차, 물론 핸드볼에서 6점 차는 금방 좁힐 수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디펜스 과정에 심재복 선수 잡았기 때문에 지금 2부가 퇴장을 받았는데요. 악재가 겹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심재복이 또 2분간 퇴장을 받습니다. 옷을 잡아 끌었군요. 힘 있는 박진규 선수를 잡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두 선수의 신장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남성욱 오른손 슈팅 들어갑니다. 이현씨 이중으로 지금 점프를 떴거든요. 네. 역시 채공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몸도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꺾어서 저희 농구의 더블 클러치를 보듯이 공중에서 날았습니다. 정말 멋진 슛이었습니다. 8대1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 웰컴 론. 인천의 공격 엄효원 김민구 한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지금 짜주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효원 이번에도 막히는데요. 이창우 선바. 이창우 선수 미리 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상황이라면 엄효원 선수 한 박자 더 빠르던가 네. 아니면 한 박자 더 늦춰서 때리면은 공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엄영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상무 소속으로 141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현식이 또 열렸는데요. 골대 강타. 자, 긴 손으로 박준규 잡아냈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 손이 박준규 선수 얼굴로 간 듯합니다. 박준규 선수는 또 항상 이 미소를 머금은 그런 표정을 가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또 유명한데요. 여유 있죠? 네. 왼손 리바운드는 남성욱. 리바운드도 지금 보면은 인천 도시공사한테 가기보다는 웰컴론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백패스. 노로패스.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어요. 저런 신경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조금은 불필요한 동작이 섞이면서 2분간 퇴장을 함께 받았습니다. 양쪽 선수들한테 레프리가 다 주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지면서 좀 과격했어요. 실업 선수들이라면 조금 자신들의 컨트롤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정말 스포츠맨으로서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은 팬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 15분 동안 계속해서 이 두 선수가 부딪혔는데 결국은 한번 터지는군요. 스코어 8대1. 위치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제 5대5로 지금 상황이 되는데요.
공간이 넓은데 어떻게 남성은 아 김신학 선방 밀어야죠. 기회 한번 아 살려야 되는데요. 그대로 인플레이 빠지고 사다리 반대로 한가운 아 여기서 패스가 아쉽고 이현식 잡았습니다.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이현식 선수는 데뷔전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얼굴에서부터 네. 지금도 던지는 척을 하면서 골키퍼와의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스코어 9대1. 심재복 엄효원 지금도 손발이 좀 맞지 않았고요. 석공 인터셉 신재박 선수 인터셉 공격수 3명 다시 엄효원 아~ 들어갑니다. 결국 한 골 해냈는데요. 네 욕심부리지 않고 심재복이 내줬고요. 엄효원이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이 한 골의 흐름으로써 다시금 살아나는 인천 도시공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전 17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2. 킥! 발에 맞았고요. 맞습니다. 밀어야죠. 다시. 넘어지면서 심재복. 이현식 선수. 심재복 선수 뛰어들어오는 과정에 밀어서 퇴장을 지금 선언했네요. 여기서 강하게 밀었고요. 다시 한번 또 밀렸습니다. 어깨로 밀었네요. 이현식 선수가. 지금 5대4로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뛰어들어가야죠. 손잡지 말고. 자, 하민호인데요. 들어갑니다. 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켜야죠. 자, 오늘 첫 경기 그리고 경기 초반인데 양 팀이 퇴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만큼 수비들이 네.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늘 항상 타이트했지만은 이번에는 초반부터 아주 탐색전이기보다는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선수 들어왔고요. 네. 다시 가운데서 직접 돌파 오펜스 파울 정수영 선수 밀어야죠. 인천이 속공으로 엄여원 빙글 돌면서 정말 과감하게 잘 끊어줬습니다. 네, 남성 선수의 투지가 빛났던 수비였습니다. 반면에 엄효원 선수는 동료를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구 파운드 심재복 김민구 슈팅! 중거리 슛! 결국 중거리 슛이 터졌는데요. 김민구를 너무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구 선수 신장은 작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슈팅 손목 스냅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인천도시공사의 모습입니다. 남성욱 위기를 조금씩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가운데 정수영 가운데 유지? 피벗 지금 수비 위험했는데요. 하민호 남성욱 이번엔 정수영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현식 선수 들어왔고요. 파울 정수영 선수도 지난 시즌 109골로 득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언더슛 잘 막았고요. 오! 아 인플레이 되고요. 자 그대로 인플레이 심재복 뒤로 연결 반대 왼쪽 있는데 자신이 직접 해결 김민구 때렸습니다. 주는 척 하면서 자신이 득점에 가담을 했네요. 여기서 왼쪽을 슬쩍 보면서 수비를 속였고요. 자신의 직접 마무리 김민구 두 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4골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한 골 쫓아가면 충분합니다. 남성욱 박편규 가운데로 남성욱 크로스 다시 이현식 이현식 이번엔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인천도시공사
지금 심재복 선수가 다시 한번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전반전 20분인데요. 경고 두 번씩이나 퇴장 당했다는 거는 지금 조금 강일구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이없어하는 표정인데요. 자, 심재복 선수는 인천도시공사 센터백 자리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진짜. 중요한 역할인데요. 열렸습니다. 박편규 들어갑니다. 박편규 선수 자리에서 참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체공력이 좋아요.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득점하고 있는 웰컴론 10대 5. 다리에 맞았습니다. 엄영원, 하민호. 고바스텝. 자, 턴오버. 오른쪽 열었습니다. 그리고 1대 1 찬스 들어갑니다. 김장문까지 득점 가담. 성공으로 연결 잘 시켰고 득점으로 연결 잘 됐습니다. 역시 한 명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엄효원, 하민호. 10번의 이두규 경고 받습니다. 투포로 전향됐고요. 가운데 연결하지만 눈치챘습니다. 리바운드 잡았고요. 석공으로 이뤄집니다. 박편규 양쪽 다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 휘팅으로 왼손 들어갑니다. 정수영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유 있게 한 사람을 제끼고 득점으로 연결시켰네요. 자, 전반전 3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정수영. 자, 웰컴론은 백원철 선수의 부재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이현식 선수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동명 선수. 정말 안 풀린다는 표정의 강일구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규 선수와 이동명 선수 등치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조금 김동명 선수는 조금 더 룰음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규 선수에 비해서. 정수영 가운데 남성욱. 뒤로 연결 이현식 피버 박준규 굴렸습니다. 아, 세레머니도 멋있고 세레머니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식 선수는 정말 득점이면 득점 패스면 패스 오늘 맹활약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웰컴런 코르사는 한 선수 한 선수 어디서나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디펜스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늘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복 직접 열었습니다. 이현식 선수가 조금 미처 따라오지 못했네요. 심재복 선수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 퇴장만 두 번 받았던 심재복 오늘의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13대 6 아직까지는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현식, 남성욱. 인천 도시공사는 지금 매번 흐름을 끊어주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거든요. 네. 한 번씩 좀 수비들이 나와서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다 아, 지금도 패스가 원활하게 가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나와서 파울로 좀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만이 타이밍이 끊겨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네. 정수영 네 골째.
자, 웰컴룬 역시 두산을 막을 대항마로 꼽히는 것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여원, 심재복. 지금 조금 우왕좌왕하는데요. 반대로 지금도 좀 위험했죠. 파울. 조금만 늦었어도 또 오펜스가 선언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구, 엄여원 오른손 블락킹. 그리고 속공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웰컴론의 결정 타임. 조금 쉬어주려고 하는 선수층의 보호 차원인가요? 네. 자, 웰컴론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리드를 지켜간다면 후반전 한 중반쯤 돼서는 벤치 멤버들을 좀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치대에서는 이현식,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정진호 선수가 또 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실력이 이렇게 뒤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도 플레이 보면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만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이현식 선수 오늘 네 골을 기록하고 있고 또 패스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 주고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김신학 선수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다리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점프슛까지 파워가 상당해요. 이제 앞으로 주축이 되어서 할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련미까지 있습니다. 이 선수가 92년생 185에 92kg.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웰컴런 14대 6으로 앞서 있는 가운데 전반전 25분 넘게 흘렀습니다. 남성욱, 이현식. 천천히 바깥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빨라집니다. 오펜스 파울. 박중희 선수. 심지어 피버 김동명 굴렸는데요. 들어갑니다. 심재복 선수의 뛰어들어오는 슛 자세를 보고 두 선 수비가 나갔는데 그 틈을 타 이동명 선수 득점으로 잘 연결시켰네요. 그리고 이창욱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빈 공간 잘 노렸습니다. 그래도 인천도시공사 많이 뒤지고는 있지만 한 점 한 점 착실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리바운드 넘어지면서 7m 드로우. 김동면 선수의 파울이었나요? 슈팅 때리는 가운데 과정에서 아마 리바운드 하는 과정? 과정에. 네. 자, 7번에 정수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골대는 김신학이 지키고 있고요. 왼손 들어갑니다. 역시 노련한 순수로 득점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원바운드. 엄효원, 김민구, 그리고 심재복. 왼쪽 직접 슈팅 리바운드 박준규, 하지만 파울이었습니다. 두 선수 오늘 많이 부딪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동명 선수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구 호핑 뒤로 연결, 엄효원 열렸는데요. 들어갑니다. 다시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김동명 선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옆으로 빠져졌다라면 네. 조금 더 좋은 큰 찬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5초. 오른쪽 정수영, 남성욱. 턴오버. 시도는 좋았지만 공격과 넘겨줬습니다.
크로스 했고요. 반대로 넘겨야죠. 엄연원 떴는데요. 빗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창우 선수의 선방이 그 자리 매김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이 옷도 워낙 좋고 선방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1대1로 마주쳐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충남체육회 소속으로 39% 방어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식 또 가운데 박준규 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저 힘으로 턴하는 것을 잡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김동명 선수는 이 박준규 선수한테 완전히 좀 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6대 8 남은 시간 전반전 50초. 엄여원 심재복 미끄러졌는데요. 지금도 코트 바닥이 그렇죠. 좋지 못했어요. 로고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도 자칫 발목이 또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네. 넘여원 김민구 30초가량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골로 잘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득규가 앞에서 잘 받고 있고요. 김민구 슈팅 블러킹에 막혔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공격권은 인천도시공사. 마지막 공격입니다. 박준기 선수도 수비를 잘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밀리면서 넘어가야죠. 하민호 선수. 하민호. 아쉽습니다. 4초. 자, 시간 2초 남았고요. 박편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 다 흘렀고요. 전반전 17대 8로 웰컴론이 크게 앞선 가운데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웰컴론과 인천도시공사. 물론 전반적인 경기로 웰컴론이 많이 앞섰고 이런 결정력들 웰컴론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식 선수도 새내기답지 않게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선배들을 멋지않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 지금 도시공사는 지금 조금 좌절되어 있는데요. 강일구 감독이 골키퍼 지난 시즌에 봤던 거에 비해서 지금 선수가 지금 아직 자리를 매김을 아직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네. 아직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후반전에도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fun when we have training. So we try to introduce elements which are pleasant for the young goalkeepers. We will see now an example. We will try to make the goalkeeper move with his whole body, not using hands. So he has to save the ball with the head. Okay? Let's see how it works. We try to do the same concept, but not with the head. Now we will use our feet. Okay? We have to shoot. We have to kick the ball with the tip of my foot. Okay? To do this movement, chuck. See my leg?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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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Very good. And last one. Yeah. Woo.네,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남자부 경기 웰컴론과 인천도시공사와 웰컴론의 경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좀 일방적으로 17-8로 웰컴론이 크게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는데, 이 웰컴론에서 여러 선수가 돋보였지만 이현식 선수가 역시 가장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새내기 치고는 아주 그냥 예전에 했던 것 마냥, 네, 다른 뭐 선배들보다도 더 활기차고 더 멋진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성우 선수의 직접 돌파. 웰컴론은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지만 팀플레이가 잘 맞아가는 반면에 인천도시공사는 선수들끼리의 손발이 좀 잘 맞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선수들이 부상들이 또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병규 선수의 빠른 발도 이용하고 간간이 나오는 이 중거리 슛, 그리고 정수영 선수의 슈팅까지 이 고루고루 득점을 하고 있는 웰컴론이에요. 그 반면에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좋은 슛들을 좀 저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지를 못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웰컴론이 패스를 할 때 조금 앞서 나와서 좀 파울로 먼저 끊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패스를 편하게 하게 놔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전반전이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전은 8골밖에 아직 뽑지 못했고요. 박현규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그리고 방향 전환 이후에 정수영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4승 1무 총 5번을 만나서 모두 웰컴론이 승점을 챙겨갔는데 한 번도 이 인천도시공사가 웰컴론을 이기지 못한 모습, 이번 시즌에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주눅이 들어서 지금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후반에는 조금 더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금 예전의 플레이, 멋진 플레이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데이 때만 하더라도 선수들의 골고루 많이 이제 수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팽팽한 경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후반전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점차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보셨는데요. 역시 웰컴론, 두산과의 경기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그날 화두도 이창호 선수의 영입으로 두산의 저지는 웰컴론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조심스레 예측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웰컴론 지금 주축으로 뛰는 선수들 외에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또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골킵을 봤던 용민호 선수도 네. 잘했거든요. 그리고 역시 상무에서 또 꿰돌이 역할을 했던 김영 선수나 또 아직 벤치에서 포트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정진호 선수도 있고요. 여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variations with how we throw the ball. Okay? I will throw it now the ball to the bottom angle. So he will have to make this kind of movement. We are progressing the exercises and now we will try to introduce new variation. Not only this, but I can shoot, I can hit the ball any place. So top angle, bottom angle or middle high.
네, 2014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웰컴론이 17득점, 인천도시공사가 8득점을 하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슈팅시도 웰컴론이 26개 중에 17개 성공, 인천도시공사가 16개밖에 던지지 못했고요. 그중 8개 성공. 인천도시공사가 원래 지난 시즌 내 속공이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속공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웰컴론은 6개 중에 5개를 성공했고 인천도시공사 역시 손발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책이 8개, 웰컴론이 실책 4개. 인천도시공사가 속공이 좀 하나도 없고 실책이 많다는 것. 그만큼 수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공격에서도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은 정수영이 5골, 이현식 4골, 박편규 3골, 박준규 2골, 김장문 2골. 인천도시공사는 김민구, 엄여원, 하민호가 각각 2골씩, 김동명, 심재복이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컴런 코르사는 수비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세트플레이로 조금 윙하고 백하고 센터백하고 피벗하고의 세트플레이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팀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웰컴런, 오른쪽이 인천도시공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인천으로서는 많이 뒤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영원의 슈팅 막혔고요. 역시 이창호 선수의 이 영입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큰 대들보를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는 12번의 안준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영 다시 한번 받았고요. 언더슈팅 들어갑니다. 남성우 깔끔하게 그물을 갈랐습니다. 수비가 높은 곳을 언더슛이었는데요. 네. 18대 8. 김민구 가운데 심재복 수비병 높습니다. 뒤에 엄여원 김민구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비었다고 생각해서 때렸는데 역시 팔다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웰컴런 크로사는 지금 세 선수가 지금 체인지가 됐거든요. 자, 안종민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와 있고요. 왼쪽 윙에는 27번의 김영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수영의 왼손 터졌습니다. 크로스하면서 흘러가면서 꺾어 바운드 슛을 때렸는데요. 골키이 미쳐 예상하지 못했네요. 지난 시즌에도 팀의 이 핵심 역할을 했던 정수영 오늘 벌써 6골째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현식 선수 영입으로 조금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득점을 좀 양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엄영원 왼손 들어갑니다. 백성환. 그렇죠. 저렇게 세트 플레이로 해진다면 골키 아주 강한 골키비라도 먹거든요. 여기서 수비 시야에 가리면서 이번에 이창욱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9대 9 김영우 정수영 다시 한번 정수영 안종민 슛 남성 블락킹 성공. 이민호 선수 한 이현식 드리블하면서 정수영에게 그리고 피벗 피벗 리바운드 박준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돌면서 이번에 슈팅 높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현식 선수의 패스 상당히 창의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손수비 정수영 선수
잘 막아줬습니다. 심재복 엄효원 후반전도 이제 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점수차는 두 자릿수 10점 차이. 왼손 들어갑니다. 하민호 선수 오늘 그래도 하민호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인데도 저렇게 활기차게 붙어서 슛 때렸는데요. 박준규 선수를 앞에 두고 슈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수영 스피드 붙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피벗 패스미스 연결해야죠. 빠르게 갑니다. 심재복 반대 엄효원 열렸습니다. 패스. 들어갑니다. 엄효원 역시 이것이 인천의 색깔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된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엄효원 오늘 전반전 두 골, 후반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정수영 19대 11. 이현식이 왼쪽에 가 있고요. 남성욱, 정수영. 과감하게 이현식 날았는데요. 들어갑니다. 한 타임 늦춰서 때리는 슛이 정말 과감합니다. 네. 여기서 정수영이 이현식을 줬고요. 왜 웰컴론이 자신을 영입을 했는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복 뒤에 뛰어들어오는데요. 왼손 벗어났습니다. 수비 손을 받고 밖으로 나갔죠. 엄효원 자리 잡아야죠. 이동명 피벗 하지만 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 웰컴런 시스템을 보면은 정말 잘 짜주고 잘 받쳐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거를 조금 더 이동명 선수가 조금 여유 있게 한다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노련미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 들어가야죠. 패스 좋았는데요. 파울. 첫 경기라 김동민 선수가 조금은 긴장을 했는지 여유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피벗 박준규 넘어지면서 하지만 라인 크로스. 심재복 빠르게 들어가면서 지금도 패스, 손발이 미스. 맞지 않았습니다. 속공. 이번에 오히려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았어요. 안준기의 선방. 양 팀이 오고 가는 공방전 속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요. 심재복 왼쪽에 엄효원 1대1 돌파. 직접 돌파. 심재복 선수 좁은 공간을 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저런 1대1 회인팅도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심재복 파울. 인천에게 필요한 수비도 약간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슈팅 막혔고요. 이창우 선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인크로스 파울이 됐습니다. 네. 이현식, 김영욱. 안종민, 정수영 가운데까지 연결됐습니다. 남성욱 빠르게 돌파 옷을 잡았는데요. 이동민 선수 파울로 저지를 했는데요. 손이 조금 높았어요.
슛 나와야죠. 슈팅이 원바운드로 들어갑니다. 이동명 선수 지금 남상욱 선수가 점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자리 브록보다는 한 발 나와서 브록을 떠야 되거든요. 지금도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21대 11. 심재봉 오명원. 김동명 주고 들어가면서 자리 만들어줘야죠. 이루어지는데요. 왼쪽 윙 열렸습니다. 정한 슈팅 벗어났습니다. 계속 칭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필드 선수들이 조금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웰컴론 남성욱, 정수영. 전반에도 같은 수비 시스템을 했다면 지금쯤은 조금 변형된 디펜스로 좀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이미 점수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수영의 왼손이 다시 한번 터졌고요. 남성욱이 키는 작지만 앞에서 자리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웰컴론은 이창욱 골키퍼를 빼고 용민호 선수가 지금 체인지가 됐네요. 지난 시즌까지는 조시욱 골키퍼와 함께 골문을 든든히 지켰던 용민호 골키퍼인데요. 엄효원 들어갑니다. 타임 멈춰서 때리는 슛. 좋습니다. 자, 구미 멀리서 길게 던졌는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엄효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저런 슛이. 지난 시즌도 보면 엄효원 선수가 특히나 이창욱 골키퍼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창욱 골키퍼가 빠지니까 바로 또 득점이 나오는군요. 이현식 골대 강하게 강타. 밀어야죠. 패스 김동명 선수 자리 잡고 엄효원. 하지만 용민호 골키퍼 얼굴에 맞았네요. 용민호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면서 앞으로 나왔는데 또 벌떡 일어납니다. 다행이네요. 고의는 아니었거든요. 네. 엄효원 선수. 지금 엄효원도 넘어지면서 던졌기 그렇죠. 때문에요. 지금 남상욱 선수가 팔을 쳤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용민호 선수 얼굴로 갔던 것 같습니다. 또 남자답게 딱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찬스를 놓쳤던 엄효원. 이현식 주지 못했고요. 정수영 왼손 또 열리네요. 지금 가운데서 인천 도시공사 김동명 선수 디펜스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박준규 선수와의 센터 싸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무시 못하죠. 네. 엄효원, 정한, 심재복 바깥쪽에 돌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여기서 박준규 2분간 퇴장. 자, 인천도시공사는 이 2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준규 선수가 들어온다면 파울을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겠고요. 신경전을 자꾸 두면은 또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심재복 놓치지 않고 득점. 자, 이번에 웰컴론에서는 20번의 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를 졸업하고 이번에 웰컴론으로 온 정진호. 왼손 강하게 정수영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신학 선수 손을 맞고 나갔죠. 지금 필드 플레이 웰컴룬의 필드 플레이어 3명은 다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경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거든요. 네. 정진호, 이현식 그리고 김양우 한 사람이 부족한데요. 잘 아 소공 나가야죠. 네, 한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밀어야죠. 신재보. 밀어야죠. 아 선수비 좋았습니다. 정수영 빠르게 가는데요. 스피드 살립니다. 정수영 왼손 오! 여유를 부렸는데 막혔습니다. 오! 다시 한번 인터셉트. 파울 그 전에 파울 나왔죠. 신재벽 네. 선수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다른 키 큰 선수들에 붙으면은 다 손수비에 걸리거든요. 조금 그렇습니다.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 오른쪽 깊숙이 봤지만 읽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 저런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일단은 박준규 선수가 없는 그 2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인천 박준규 선수는 이제 코트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영 안종민 그리고 정진호 붙어야죠 수비 붙어야 됩니다. 파울 오버스텝. 오버스텝 바로 밀어야죠. 다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엄영원 열었는데요. 슛. 직접 슈팅이 들어갑니다. 실책이 이뤄지면 바로 석공으로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인천도시공사인데요. 네. 조금 더 수비의 시스템을 서로 맞춰서 저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천도시공사의 플레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정진호 정한 선수에게 구두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 세게 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과감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요령껏 디펜스 한다는 그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정수영 이태영 자 뒷공간 아. 가운데 열었습니다. 이태영 선수 뛰어들어오는 것을 조금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줌으로써 인수인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김동명이 한발 늦게 들어왔고요. 24-14 계속해서 10점 차이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리면서 파울 인천에선 고주석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정진호를 벗겨내면서 아. 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습니다. 정수영 가운데 정진호 이현식 왼쪽 윙까지 아. 패스 조금 위험했어요. 이현식 지금처럼 타이트한 수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좀 밀어내야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수비 방향 전환 절대 지지 않거든요. 네, 수비 좋습니다. 아, 자 이현식이 노련하게 또 수비를 제쳐내면서 득점까지 만듭니다. 결국은 해냅니다. 세 번씩 세 번에 지금 웨이팅으로 계속 저지를 당했는데 마지막은 네. 이현식 선수 웃네요. 자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인천도시공사 백성환 선수의 슈팅이 막히면서 하지만 리바운드는 다시 가져왔습니다.
뒤로 연결 왼손. 아. 너무나 정직했어요. 너무 정직했습니다. 타이밍은 너무 좋았는데, 크로스 타이밍은 너무 좋았는데, 아, 골키퍼 가 있는 데다가 그냥 너무 정직하게 슛을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식, 정수영. 자, 인천도시공사 다시 한번 작전 타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후반전 18분 20초가 흘렀고요. 25-14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일단 승패를 뒤집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는 지금 너무 좌절되어 있는 팀 분위기인데요. 조금 더 강일구 감독님이 네. 지금 조금 선수들을 조금 부득이어줘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북돋아주고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 시즌 양팀 저희가 이제 4승 1무, 물론 웰컴론이 압승을 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는 조금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반 동안 5월 18일까지 코리아 리그가 진행이 될 텐데 짧게 진행되는 만큼 인천은 빠르게 좀 손발을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는 지금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조금씩 맞춰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웰컴론의 공격. 이현식. 오늘 가장 돋보이고 있는 13번의 이현식. 정수영. 인천이 굉장히 전방부터 압박하고 있습니다. 턴오버. 1대1 찬스인데요. 왼손 들어갑니다. 내리꽂습니다. 하민호도 오늘 네 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민호 선수도 정말 최고의 대학팀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진호 반대. 왼쪽 윙까지 잘 봤지만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이현식 선수가 지금 디펜스는 안 하고 공격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고주석 선수가 좀 주저앉는데요. 뛰어들어오는 과정에 지금 무릎을 수비 선수와 부닥친 것 같습니다. 잠시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았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벤치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다시 33번의 하민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강일구 감독님은 지난 시즌까지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왠지 막 자신이 뛰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쯤 몸이 들쑥들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역습 찬스나 속공에서 자신이 선방을 많이 보여주면서 인천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던 경험이 그렇죠. 많거든요. 스카이 플레이! 센터 플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정한! 인천 도시공사도 저렇게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김민구 선수와 정한 선수는 선발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콤비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아, 수비 좋았습니다. 정진호. 인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뒤로 연결. 패시브 사인 올라왔습니다. 밀고 패시브 사인 올라오는 때려야죠. 정수영. 각도가 없는데요. 리바운드가 또 박준규한테 가는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인천 도시공사는 볼에 집중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프리가 휩쓸을 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이 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준규 선수가 공을 잡는데 큰 압박이 없었어요. 그렇죠. 엄혜원. 다시 왼쪽에 김민구. 비벗. 반대 센터백 엄혜원. 원바운드. 피시브 사인. 공 놓쳤는데요. 인천도시공사는 오늘 피벗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웰컴룬 코르사가 지금 디펜스가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골대 강타 높이 뜬 공. 리바운드는 리바운드. 웰컴룬이 잡아냅니다. 이도규. 10봉. 자, 공격 숫자가 한 명 없는데요. 정진호 선수 리바운드 과정에 손목을 잠시 부상이 있어서 복귀가 좀 늦었습니다. 정진호 선수는 아직까지는 이 데뷔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식. 정진호. 슛! 날았는데요. 하지만 수비 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대는 16번에 김신학이 지키고 있고요. 정진호 크게 돌아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저지를 잘 하고 있는 한민호 선수. 이현식 선수가 넘어지면서 손가락 쪽에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리시키지 않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아마 선수 보호 차원으로 지금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인익 감독은 오늘 경기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남성욱. 파울.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파울을 해서 저지를 시켜야 합니다. 전반전에 반대. 그런 모습이 파울. 너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백성원의 파울. 이태영이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피시브. 피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슛. 왼손 멀었습니다. 잘 엄효원, 김민구. 사인이 안 맞았고요. 다시 가운데 김민구. 경기 풀고 있습니다. 엄효원. 가운데 피벗. 드디어 김동명 잡았네요. 하나 성공했네요. 한 손으로 캐치를 하고 좋은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전반 한 골, 후반 한 골. 저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정진호. 정수영. 치고 들어가면서 남성욱. 서승현. 서승현 선수의 파울. 잘했습니다. 저렇게 저지를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운데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박준규가 밀려 넘어지면서 22번 서승현 선수는 2분간 퇴장. 박준규 선수 참 노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100%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가운데서 저런 모습을 후배인 김동명 선수가 조금은 배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가 지고 있다고 해서 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연결 굴렸습니다. 대굴대굴 굴러서 들어갑니다. 정수영 한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사다리로 연결해서 빠른 패스웍으로 좋은 득점 연결시켰네요. 수비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정한 김동명 그리고 엄효원 오른손 슈팅 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슈팅 때리는 과정에 수비 선수가 손이 지금 얼굴로 왔거든요. 자, 이 장면인데요. 아, 때린 다음에 남성우 선수와의 충돌이었나요? 그랬습니다. 또 엄효원 선수는 경기가 오늘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예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컨트롤 자신이 컨트롤하고 끝까지 파이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정진호 용준호 가운데 정수영 그리고 정진호 열어줬는데요. 아, 들어갑니다. 정한 선수 쓸데없는 파울이죠. 팔꿈치를 좀 쓰면서 정진호 선수에게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정진호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은 두 명이 퇴장을 당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상처가 아니어야 될 텐데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첫 경기에 웰컴론 소속으로 첫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정진호 선수인데요. 정한 선수가 조금은 불필요한 동작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파울로 연결되고요. 지금 도시공사는 지우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표현하는 그게 조금 과하지 않게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 이제 동료 의식으로 좀 부상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9월 달에 있을 그렇죠. 국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보호하고 서로들 부탁해줘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인 선수들은 후배 나중에 또 우리나라 핸드볼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 선수긴 하지만 잘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속행 남성우 지금 4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두 발씩 움직여야 합니다. 충분합니다.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죠. 스카이플레이 아, 나인 크로스 지금 윙한테 패스를 했는데 정수영 선수가 정수영 선수한테 하는 줄 알고 같이 뛰었거든요. 네.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멋진 플레이 하나 나올 뻔했는데. 3분가량 남았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엄효원. 길게. 원바운드 슈팅 벗어났고요. 역시 4명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슈팅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진호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정진호 정수영 골키퍼 선방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패는 좀 갈라졌고요. 인천도시공사는 연습처럼 그렇죠. 연습하듯이 좀 경기를 풀어가고 다음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구 호핑 용준호의 파울 가운데 김민구 끌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피벗 김동명 빙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슈팅
피벗 플레이가 이제 경기 막판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찬스다 보니 박준기 선수 건들지 않네요. 자, 그리고 웰컴론에서는 20번에 정진호 선수가 또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용준호, 박준규 왼쪽을 받고요. 아, 피시브 사인이 올라왔고요. 공을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돌리다 보니 바로 그렇죠. 패시브가 올라왔고요. 블럭킹. 지금 브록을 떴는데 자, 여기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약간의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네프리는 네. 해서 지금 아마 23번에 용준호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고의적으로 선수를 맞췄다는 그런 판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준호 선수, 용민호 선수의 동생인데요. 아예 실격 처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공격은 인천도시공사로 자, 물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저희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판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프리의 판정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팀이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간에 선수들이 좀 더 프로의식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하민호 선수 잘 때렸는데 용국민 선수가 더 잘 막았네요. 네. 김장문, 정수영, 이태영. 오늘 경기 막판에는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굴렸는데요. 골대 맞고 나온 공. 조금 더 정확하게. 오른쪽 윙에서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대 피었는데요. 자, 용민호 선수 반사신경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바로 정환 선수가 던졌는데요. 그것을 알고서는 자, 여기서 비어 있었거든요. 정환 던졌는데 어느 순간 와서 또 막아내네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팬 서비스 제대로 해주네요. 자, 이렇게 아쉬운 슈팅이 되면서 시간 3초, 2초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27대 19로 오늘 경기 내내 전반 후반 웰컴론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두 경기가 아마 막상막하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월등하게 웰컴론 코로사가 승리로 이끌었네요. 뭐 인천도시공사는 오늘부터 리그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다음 경기 조금 더 이 팀플레이 보완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웰컴론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산 또 말 대풀이 되지만 네. 두산의 저지를 아마 웰컴론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관건입니다. 두산이 아마 오늘 경기를 지켜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남자부 경기 두 번째 경기는 27대 19로 웰컴론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승점을 챙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저희는 오늘 MVP를 또 선정을 해야 되겠군요. 자, 오늘 신인 선수들 먼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의 이현식 선수 오늘 정말 맹활약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플레이로 멋진 플레이로 많은 팬들을 아마 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진호 선수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하민호, 백성한 그리고 골키퍼 17번의 정한 선수까지 안중기 선수까지요. 총 5명의 신인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펼쳤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이현식 선수였고요.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하민호 선수도 괜찮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기로 아마 이현식 선수와 하민호 선수는 이 시즌에 신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인상도 둘이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MVP는 역시 정수영. 전반전 5골, 후반전 4골, 총 9골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번 시즌에도 득점 왕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염색을 하고 나온 정수영. 이제 정수영 선수가 이현식 선수의 가세로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가 있게 됐는데 웰컴룬의 행보가 무섭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웰컴룬이 27대 19로 압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세 번째 경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심장.